사실 제가 오늘 은혜 갚는 까치가 되려고 왔거든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혼자 미국 여행 떠났을 때 제가 정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 그때 우리 케이트 사장님께서 저를 그냥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저를 데리고 하루 종일 막 돌아다녀 주시면서 밥 사주시고, 막 카페도 돌아다녀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와, 근데 그때 제가 썼던 인스타글이 있는 거예요. 20대인 줄 알았는데 40이 다 되어 가시는 언니였다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진짜 뉴스킨을 제가 할 거라고 아예 생각도 못 했고, 정말 오히려 케이트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랑 가까운 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뉴스킨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연고도 없는 분이셨더라고요. 너무 먼 곳에 있는 분이었는데 정말 저는 거의 제 친척언니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터 사장님의 부르에 뭔지 모르고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예스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터 사장님과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케이터 사장님하고 맨날 같이 있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오늘 제가 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 이야기가 뭐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저 아이가 왜 뉴스킨을 하나, 저분은 왜 뉴스킨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뉴스킨 어필리에이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TR90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좀 그나마 나아지고 있긴 한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미용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뉴스킨을 하니까 화장도 하고, 뉴스킨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고 하지만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전 사실 지금도 뉴스킨 하지 않는 날에는 그냥 추리닝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집에 누워만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선천적인 공대생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도 뭐 하고 다니는지도 잘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뉴스킨 사업을 지금 거의 20년 차다돼 가시는데, 제가 뉴스킨 시작하고 지금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막 에뛰드 하우스 이런 거 쓰고 다니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 레모나시 주워 먹고 그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뉴스킨에 들어오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사진만 봐도 저것도 되게 나아졌을 때거든요. 우리 케이트 사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상남자처럼 하고 다녔는지. 근데,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이 막 예뻐지고 뷰티 사업이고 그런 것보다 그냥 엄마처럼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뽑아보세요.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엄마가 제 멘토입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희 엄마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직업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삶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또 축복에 저희 어머니가 뉴스킨으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직급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넘으시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다 해주셨어요. 공부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학교를 안 가든 학원을 안 가든 전혀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가 에뛰드 하우스를 눈앞에서 바르고 있어도 터치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뭐 하고 싶어 이러면 해봐. 다 해. 가. 해도 돼.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가 제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보가 좀 혼합이 됐는데 제가 고려대 치대를 붙은 게 아니라 원광대 치대랑 고대 산업경영이랑 성균관대 반도체를 세 개를 다 붙게 됐어요. 사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세 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 제 삶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저렇게 넣었을까 싶은데 진짜 저 때는 그냥 10명 중에 뭐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물어봐도 99명이 전부 다 치대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우리 딸이 치과의사가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한 명만 싫어했어요. 그한 명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치과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치과 중에서도 돈잘 되는 거로만 수술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3남매인데, 저밖에 치대를 못갈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이건 내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당연히 치대를 가야지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만 보면, 치대를 가면 안 된다. 치과 의사를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궁금했어요. 왜냐면 돈도 잘 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딸한테 치과 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본인이 20몇 년을 의사로 살아왔는데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가 보다 생각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고려대학교 경영학부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대학에 붙으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 교육열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고대를 붙었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아, 그럼 넌 이제 진짜 인생이 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도 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구겨진 채로 어둡고 망망대해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수님들은 취직하는 방법만 알려주지 학점을 잘 받는 방법만 알려주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누구도 저에게 말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혼자 여행을 떠나야지 하고 떠났던 게 그때 미국에 혼자 여행을 갔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케이트 사장님을 만난 게 운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사실 놀랬거든요. 아, 미국에 이렇게 뉴스킨 사업자가 있다고?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그 스폰서 사장님들이 우리 또 박사권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거구나.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 이렇게 외국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구나를 아주 조금 깨닫고 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나는 절대 출근하고 싶지 않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중에 1시간 일하고 20시간 번만큼 벌고 싶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보면 그 직장인의 삶과 사업가의 삶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사업가들의 삶이 훨씬 더제 눈에는 안정적이어 보였어요. 제가 이 점이 약간 20대들하고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은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대기업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전혀 안정적이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도 낳아야 되고 앞으로 집도 사야 되고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저 월급으로 어떻게 내 삶을 꾸려나가지?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너무 불안한데 차라리 사업을 하면 10번을 실패해도 11번째 성공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 갔어요. 뭐든 대륙에서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중국으로 사업을 배우러 갔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아, 사업이란 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중국이라는 땅은 외국인에게 굉장히 제한적인 나라여서 제가 거기서 뭘 하려고 해도 다 정치인과의 관계가 필요했고 또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에서 거주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외국인이 중국에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수준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바로 뺏어간대요. 그리고 그 중국 밖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대요. 불법적으로 환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외국으로 그 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큰 돈을 벌려면 글로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걸 막 느끼고 있을 때제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꼼지락꼼지락 중국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어학연수 하면서 비즈니스를 알아볼 때 저희 어머니는 그냥 한국에서 맛있게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시고 한국 사업자분들과 즐겁게 미팅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로부터 전달된 중국 분들이 그 안에서 중국말로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회사를 가지고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구조지라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상해로 이제 출장을 오셨을 때 저는 디즈니랜드가 가고 싶어서 따라갔다가 그 중국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국말이 막 너무 빠르게 들려와가지고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제가 본 거는 그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사업이라고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화장품이 판매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뷰티에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았던 분야였는데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한족들이 그 뉴스킨에 열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찾던 일이 한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뉴스킨이 그게 가능하구나. 근데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중국으로 택배를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중국 사업을 하신 지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시는데 아직까지도 인사말을 중국말로 못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니 중국말도 못하는데 중국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택배를 붙여서 보내는 것도 아닌데 제품이 팔려나가고 있고 돈이 따박따박 매달 똑같은 일에 한국으로 한국 돈으로 딱딱 꽂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제가 오늘 BOM 세미나로 알고 왔는데 이 비즈니스를 당장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거의 10명 중에 한두 분밖에 없으세요. 보통 많은 뉴스킨 사업자들이 알아봐야겠구나라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시작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회원가입을 하면 조금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회원가입을 하셨고 소개를 해서 대리점이 되면 당신이 쓰는 샴푸값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소개를 하시면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더 이 사업에 완전히 몰두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50대를 전후로 보통 수명이 끝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작은 것을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지거나 손이 이제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을 하면 바로 은퇴를 해야 돼서 주변에 많은 의사 선후배들이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봤대요. 태생물적 모르고 큰돈 벌어서 투자했다가 망하는 선배들을 너무 많이 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월세 소득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를 찾으시다가 뉴스킨의 세미나를 들으시고 아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일이다 하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 나는 아빠 피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뉴스킨의 수익 구조를요 딱 이거 한 장으로 그냥 저는 뚜껑이 딱 날아가 버렸거든요. 아 뉴스킨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장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신 지 지금 이제 19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을 하셔서 19년 동안 일대로 15명을 찾은 팀엘리트 PA가 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대학교 동창이셨던 김내진아 사장님이셨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뉴스킨의 월드스타시잖아요. 우리 김내진아 사장님이 7년 동안 제품만 쓰시다가 7년 만에 뉴스킨 사업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7년 동안 레진아 사장님을 리크루팅을 하셨겠죠. 근데 레진아 사장님이 똑같이 15명이라고 여기다 써놨지만 사실 22명의 일대가 지금 현재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기진 사장님이시라고 또 동갑이신 진짜 대학교 졸업하면서 1원 한번 벌어본 적 없던 주부셨던 기진 사장님이 이 사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기진 사장님의 친구셨던 박은숙 사장님도 역시 15명의 일대를 찾으셨고 박은숙 사장님의 PT 선생님이셨던 박주미 사장님이 12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숫자를 계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15명, 12명 다른 분들이 아무도 찾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분들만 찾았다고 하더라도 도합했을 때 72개의 대리점이 유통이 된 거예요. 보통 뉴스킨에서는 한 명의 대리점이 프랜차이즈가 되면 그로부터 올라오는 로열티 소득이 20만 원이거든요. 그럼 72개 곱하기 20만 원을 해보니까 1,440만 원이라는 돈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 뉴스킨 사업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혼자 500명, 100명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와 같이 함께할 팀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대리점을 유통하는 일이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레진아 사장님 그룹을 제외하고도 다른 6개의 더 큰 그룹들이 있고 레진아 사장님도 뭐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뉴스킨만한 일을 내가 더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이 구조만 알아보러 왔던 건데 아 이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 모습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친구가 지금 이분들이 다 56세예요. 합치면 200세가 넘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에이즈락을 정말 이네 분은 다 에이즈락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에이즈락을 끊은 적이 없는 에이즈락의 최고 매니아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김내진아 사장님은 지금까지 TR90 출시 이후로 단 하루도 안 드셔보신 적이 없대요. TR90을 평생 동안 먹고 계신데, 이분들 보면 저보다 더 젊어 보여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돈을 떠나서도 내가 늙으면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수 있다면, 근데 거기에 평생까지 들어오는 권리소득까지 주어진다면, 이 일은 정말 괜찮은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중국 사업자분들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중국말 못하신다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야, 뉴스킨 제품 진짜 괜찮아. 뉴스킨 사업도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는 피부샵 원장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손으로만 관리하지 말고 이 갈바닉이라는 기계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샵에 있던 그 샵으로 기술을 배우러 왔던 중국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분이 사업성이 있어 보여서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전달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두달 동안 강의를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듣고 두달 뒤에 칭따오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키가 155도 안 되시는 아주 작은 분이신데 제가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는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옆에 있던 자기 아들, 친구, 엄마에게 그 일을 너도 10년 했지만 뉴스킨을 10년 하신 분들은 문을 닫아도 돈이 계속 나온다더라. 너 한번 이거 알아볼래? 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한족 그룹을 형성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중국 이 중에 조선족 분은 딱세분 계시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다 한국말을 할줄 모르는 분들이신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막 뭔가 투자를 하고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뭔가를 막 준비하고 하는 동안 뉴스킨의 사업가들은 이렇게 입만 열면 전달되는 그 엄청난 파장력을 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물건 파는 일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화장품에 관심이 없고 문외한이지만 이거는 비즈니스 구조만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알아봐야지라고 결심한 그 순간에 제가 새벽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다가 발을 접질러서 깁스를 하게 됐어요. 깁스를 하니까 중국 땅에서 갈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 하숙방이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깁스한 채로 침대에 누워서 할수 있는 게 유튜브로 강의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정말 똑같은 강의를 100번을 들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강의는 역시 보상 강의였는데 저는 보상 강의 똑같은 강의를 100번을 넘게 들어서 그거를 정말 타이밍 딱딱 맞춰서 외울 정도로 그때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아, 이제 중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나 한국으로 가서 뉴스킨 사업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짐을 다 싸들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완벽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식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실 세미나를 들으러 갔을 때 상해 본사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그냥 아, 우리 엄마 회사 되게 괜찮네. 되게 크다. 와, 중국에도 있네. 여기서 딱 멈추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뉴스킨 제품 체험해봐도 되게 좋네, 젊어지네, 괜찮네,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막, 좋다, 좋다, 이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은아, 너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회원가입만 하면 이 사무실이 너 거가 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돼. 나는 여기 월세 낸 적도 없고, 투자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무실이 내 거가 되지? 중국에 이러한 매장이 56개성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내 사무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56개국에 열려있는 모든 뉴스킨 매장이 너의 것이 된다라는 말에, 이거 그럼 완전 에어비앤비 같은 일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빈집이 있거나 빈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지역에서 싸게 숙박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나 당신네 집에서 자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이러면, 거래가 성사가 되면 에어비앤비한테 일정 수수료가 가게 되죠. 사실 제가 첫 장에도 써놨지만 제가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지금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 분이셔가지고 제주도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집을 지금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거래가 될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 회사는 저희 집에 와본 적도 없고, 저희 집이 고장이 난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고치는 거에 1원 한푼 저에게 도움 준 적도 없어요. 청소비도 다 제가 계산하고, 정원 관리도 다 제가 하는데, 거래가 될 때마다 에어비앤비한테 10,000원, 3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을 했죠. 하, 이런 나 같은 집이 제주도에 몇 채가 있을까? 뭐 여러분도 미국에 계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주변에 에어비앤비 딱 검색 조금만 해봐도 한 몇천 개가 뜨지 않나요? 그럼 그런 데가 맨날 거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에어비앤비는 어떠한 리스크 없이도 돈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일단 리스크가 들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데이터 구축망만 잘 연결이 돼 있으면 그냥 알아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호스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어플을 개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중국에 갔던 거거든요. 제가 뭐 경영이지만 공대였기 때문에 이런 코딩을 다 배웠기 때문에 아, 난막 이런 것도 하고 싶어 저런 것도 하고 싶어 이러면서 막 구상을 했는데 그게 이미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너무 괜찮다 생각했던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자전거 공유 사업이었는데 그게 지금 2년 전인가 1년 전에 다 망해서 없어졌거든요. 한국은 이제 들어와서 뭐좀 하다가 지금 또 망해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사업이라는 거는 정말 10년을 지속한다는 걸 약속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리스크 없이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결국에 저는 에어비앤비 같은 어플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느스킨을 보니까 똑같은 구조인데 위치가 다른 거예요. 나하고 에어비앤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품 만들고 제품 배송하고 AS 하는 거다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그 가운데에 서서 피부 고민이 있는 사람이거나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을 연결만 해줘. 회원가입만 해주면 우리가 다 해줄게. 저는 진짜 이런 구조가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불렸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 혁신적으로 다가왔어요. 루미스파 고장나면 제가 막 드라이버 들고 가가지고 고쳐주지 않잖아요. 그냥 본사 가지고 가면 알아서 너무 전문적으로 다 고쳐주시고 택배도 제가 보내지 않고 반품도 제가 관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쇼핑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하는 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걸 뉴스킨에서 다 해준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래가 될 때마다 루미스파가 집에 장착이 될 때마다 매일 세수하시잖아요. 혹시 세수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대학교 때 세수 좀안 하고 살긴 했는데 그래도 한 3일에 한 번은 꼭 했거든요. 그럼 제가 세수를 할 때마다 저로 인해 연결된 사람들 세수를 할 때마다 저에게 수수료가 들어오는 형태가 저는 완벽히 에어비앤비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품만 궁금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뉴스킨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리점 판권을 따게 되면 저처럼 뉴스킨을 통해서 난 직장인인데 나도 투잡해서 돈좀 벌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제가 연결해 줄수 있고 주부인데 나도 인터넷으로 너처럼 사부작 사부작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연결해 드릴 수 있고 중국인이든 뭐 여기 계신 사장님들처럼 미국에 계시든 유럽에 계시든 그런 분들에게도 정보를 들수 있고 정말 나는 예뻐지고 내가 모델이 될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에게도 연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뉴스킨을 알려줄 수 있어요. 나의 회원번호만 있으면 제가 지금 KR번호라고 할 뻔했는데 여러분들은 US번호시잖아요. 여러분들의 US번호를 혹시 다 외우고 계신가요? 뭐 여기 소비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누군가 회원 가입을 하면 꼭그 말을 해드려요. 지금 이게 회원님의 회원번호신데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딱 단돈 만 원이라도 나오는 권리소득을 만드시면 평생 회원님 거예요. 그리고 이 회원번호를 자식의 자식한테까지 상속이 되거든요. 꼭 외워놓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전 그만큼 회원번호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쁜 번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전 세계를 향해 뉴스킨을 할수 있다라는 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아, 내가 빨리 한국에서 사업을 열심히 진행해서 빨리 넘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지, 동시에 진행해야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전 세계가 뉴스킨 안에서
연결됐다라는 개념을 더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항상 서울 경기권이었는데 부산, 여수, 제주도 계속 뻗어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확장될 수밖에 없겠구나.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하나라도 갖고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진짜 살아남기가 힘들겠다라는 확신이 요즘 더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 없이, 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만 있으면 그곳이 내 사업장이 되는 거. 저는 그거를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5년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교황 즉위식 때 사진이래요. 이때 보면 다들 이제 추운데도 불구하고 막 기다리고 있죠. 근데 시간이 흘렀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교황청 즉위식을 찍고 있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돈이 느껴져요. 와,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저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시기에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찍는 시기에 최고의 카메라 렌즈를 개발한다면 돈이 될까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지속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이런 DSLR 카메라 렌즈 들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다니시거든요. 아무리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다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최고의 지금 막 아이폰, 스마트폰, 화웨이 이런 회사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스마트폰이 돈이 돼? 오케이, 그럼 나 스마트폰 개발해보겠어 하고 제가 스마트폰을 개발해요. 여러분들 사주실 건가요? 저는 저라도 안살것 같아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안 사실 것 같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원하는 거였더라도 이미 시장이 잠식되어 있고 메이저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면 소용이 없어요. 결국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원하는 거여더라도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다면 무조건 부자가 될수 있겠죠. 한국은 부동산으로 돈 벌고 PC방 돈 벌고 스마트폰 돈 벌고 다음에 뭐냐? 사실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구글은 2조 원이 넘는 돈을 이 아이템에 투자를 했어요. 일본은 심지어 나라 사업으로 지정을 해놓고 5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고, 삼성, SK 모두 지금 바이오라고 하는 그들의 계열사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젊어지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미 없애주는 게 아니라, 진짜 유전적으로 젊음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기사 난걸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발표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뭔가가 되려면 데이터가 쌓아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무조건 시간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현존하는 기업들 중에 가장 유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라이프젠인데 그 라이프젠을 뉴스킨이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뉴스킨의 기술을 따라오려면 똑같은 시간을 더 써야 돼요. 그래서 뉴스킨에서 저는 에이즈락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사업을 할때 저는 두 가지를 보라 그래요. 왜 저한테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막 사업 아이템 어떻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개를 물어보거든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은 오직 여기서만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두 개의 질문을 하는데 저는 에이즈락이 이두 개의 질문에 모두 예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가? 에이즈락이 아니면 유전자 스위치를 다시 젊었을 때로 해주는 기술이 지금까지 없죠. 오직 여기서만 구매할 수 있나요? 오직 뉴스킨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만이 이 에이즈락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회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기술을 이미 뉴스킨이 선점을 했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올라타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오늘도 기사가 또 공식 공지사항에 떴는데 뉴스킨이 너무나 많은 상을 받고 있는데 그상 중에 가장 또 뜻깊은 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코로나에 피부과 가는 사람 거의 없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지금 한국도 다시 유행이 시작이 돼서 다시 치과 모드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집에서 케어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홈케어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디바이스를 선정하는 곳이 있었어요. 한국은 TV를 틀면 LED 마스크, 몬 디바이스, 정말 많은 홈뷰티 디바이스들이 쏟아지는데 그들이 항상 떠들어요. 우리 게 최고다. 이거 쓰면 젊어진다. 근데 그 기계가 똑같이 내년에도 나온 걸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한 철만 팔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뉴스킨의 갈바닉은 2009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스테디셀러잖아요. 결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뷰티 디바이스다라고 상을 받았고,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이 에이즈락 부스트라고 하는 기계는 심지어 세계 최초예요. 미백 디바이스이면서 리프팅이 되면서 탄력도 가능한 최초의 미백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백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뉴스킨 써봤는데 나 별로 좋지 않던데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제대로 안 쓰셨을 가능성이 있지만 뉴스킨을 썼는데 난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좋냐가 안 좋냐가 아니라 10명 중에 9명이 좋아하면 그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뉴스킨을 쓰면서 막 내가 예뻐져, 와 너무 좋아 이렇게 떨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거를 쓰고 떨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떨려요. 와 이게 또 돈이 되겠구나, 이게 또 사람들이 엄청 찾겠구나. 저는 그런 게막 보이거든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에이즈락 부스트는 제품 공부가 필요 없는 친구잖아요. 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신제품 나올 때마다 제품에 대해서 막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디바이스는 제품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1분만 써보셔도 아 이거 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줌 안에서 보고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줌에 들어와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 배우고 또 시작하고 계세요. 심지어 저는 얼굴 한번 오프라인으로 만나 뵌적 없는 분이 지금 LOI가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얼굴 안 보고도 할수 있는 사업이었구나. 항상 뉴스킨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했지만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뉴스킨의 가치를 더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성공할 사업을 선택해라. 두 번째, 성공할 사업을 선택해라. 세 번째, 성공할 사업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속에 여행사 차리시는 분은 절대 없으시겠죠? 저 아시는 분이 이제 여행사, 큰 여행사에 있으시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지금 뭐 여행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뉴스킨을 시작하는 분들은요, 그동안 뉴스킨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할 만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아, 진짜 뉴스킨이 앞으로 시대를 이끌 사업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절대 멍청하지 않아요. 되게 똑똑하시고 엄청 까다롭게 알아보시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장한다? 근데 거기에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집에서도 할수 있다? 무조건 이거는 알아보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뉴스킨 강의에서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되게 뭉클해지거든요. 나의 5년 전의 삶이 어땠는지, 앞으로 5년은 자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안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기업을 생각을 했을 때이 질문에 절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직장인분들 중에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 분들은 극소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수 있을까? 근데 결국에 현재의 내 삶은 5년 전에 내가 선택한 게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여기 뉴스킨을 알아보러 오신 분도 내가 지금 뉴스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5년 후의 삶이 바뀌게 되고, 만약에 내가 바뀌지 않는다, 똑같은 선택을 한다, 그러면 5년 후의 삶도 지금의 삶과 절대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약간 좀 특이한 성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가 이게 모난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하고 제가 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선생님이 막 그래요. 지은아, 열심히 살아야 돼. 숙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좋은 어른이 돼서 행복해져. 하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분들 보면, 열심히 안 살아요.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전혀 그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멋있게 살고, 열심히 살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분들을 보면,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 완전 틀린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뉴스킨에 오니까 딱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하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지금 원잡을 함으로써 2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 25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달에 50만 원벌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자. 혹은 내 시급 만 원이면 12,000원으로 올려서 이거를 올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내가 지금 5시간 일하고 있다면 8시간 일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부자들은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부자들은 돈이 더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일은 더 적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일을 해야지만이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내가 시간을 많이 쓸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고 내가 돈이 더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일을 더 적게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가족과의 시간, 건강한 노후, 그런 것들을 현실로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딱 나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통 수긍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도 당연히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커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부자가 사실은 월 1,000만 원, 월 1억이 필요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가족들하고 일주일 두세 번 외식할 수 있고, 주말에는 좋아하는 운동하고, 가족들하고 얼굴 맞대면서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그런 삶을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도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만 더 나와줘도 충분히 가능한 삶이거든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햇살 좋은 평일에 테라스 앉아가지고 빵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얘기 나누는 삶이 사실은 1,000만 원이 필요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더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뉴스킨에서는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내가 월 50만 원을 원하든, 월 1,000만 원을 원하든, 월 1억을 원하든, 뉴스킨 안에 다 존재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여행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27살 살면서 길지 않은 인생인데, 27개국을 여행을 했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덕분에 여행을 열심히 많이 하고 다녔지만, 저는 앞으로도 여행을 하지 못한다면, 전 진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행을 사랑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여행을 남의 눈치 없이 막 다닐 수 있는 일이 뉴스킨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20대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뉴스킨을 열심히 해서, 정말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 300만 원만 있으면 난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못해도 못해도 10년 뒤면 그래도 월 300만 원은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뉴스킨 열심히 해서 빨리 은퇴를 빨리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뉴스킨에서는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개인의 성장, 남을 돕는 일, 자유로운 여행, 자기만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안에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사실 뉴스킨 강의를 오늘 제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 아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뉴스킨의 세미나를 10번 정도를 꾸준히 들어보시면, 아, 내가 원하는 게 뭐구나. 사실 나는 이런 걸 원했구나. 아, 뉴스킨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뉴스킨의 끝점을 항상 그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19년 차가 되셨는데 정말 거의 은퇴하셨어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일하시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줌 미팅에서 같이 얼굴 보고 얘기 나누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골프 치시고 또 영어를 또 배우셨어요. 사실 꼭 영어 배우시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4년 전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도 모르셔가지고 제가 엄마 영어 꼭 해야겠어? 그냥 차라리 중국말을 배우는 건 어때?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 4년이 흘렀잖아요. 이제 영어 다 알아들으세요. 대화도 하세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도 배우시고 뉴스킨을 성공하겠다고 결단하신 이후로 그 좋아하던 골프를 10년간 한 번도 안 치셨는데 이제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을 하시면서 싱글에 도전하고 계시고 아마추어 대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일하지 않아도 항상 돈이 들어와요. 가장 매출액이 컸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TR90가 나왔을 때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 이하로 매출액이 40억을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파는 일이었다면 혼자 40억 웬만한 중소기업 연매출을 할수 있었을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몸이 죽어요. 뼈가 삭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다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항상 그래요. 이번 달 저번 달보다 올랐네. 이번에 에이지락 부스트 나오면 또 확장되겠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돈이 더 많이 벌릴수록 일을 더 적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경숙 사장님이 정확히 그래요. 돈은 더 많이 벌어지는데 뉴스킨에 투자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열심히 일했던 순간이 딱 4년이었대요. 4년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 뒤로는 알아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꿈꾸는 삶일 것 같아요. 돈 많은 백수. 정말 우리들의 워너비 삶이잖아요? 돈 많은 백수, 매달 남들 연봉 받는 백수, 매년 공짜 여행 가는 백수. 저는 여러분들 모두 얼른 석세스 트립에 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뉴스킨에서 준비해주는 여행은 저도 정말 많은 여행을 다녀봤지만 뉴스킨에서 보내주는 여행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이 회사가 진짜 돈 벌려고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는 회사구나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99가지를 가져도요, 하나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고, 99가지가 없어도 내가 가진 한 가지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뉴스킨에 돈 벌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다가 작년에 뉴스킨 컨벤션 때 펑펑 울었어요. 그 펑펑 운 이유가 난돈 벌려고 들어온 거였는데 이 안에 더큰게 있었다는 거를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난 정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뉴스캔에 오니까 뉴스캔이 저에게 주는 가치 중에 가장 낮은 게 돈이더라고요. 사람이 성장을 하고 내가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뉴스캔 덕분에 내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컨벤션에서 더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주변에 돈 많은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거나, 친구가 없거나, 가족하고 등졌거나, 좀 뭔가 하나씩은 다 부족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세요. 돈이 막 수억이 있는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불행해 하시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남들에게 존경받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비전이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모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행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뉴스킨은 뭐제 스펙이 화려하다고 하셨지만 저보다 화려하신 분들 너무 많은데 다 필요 없거든요. 나이도 필요 없고요. 성별도 필요 없고 직업, 학력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요. 다 소비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를 발전시키면서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더 값진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이 들지 않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내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을 꾸며나갈 수 있는 일이 뉴스킨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만 들이면 되거든요. 제가 고려대학교 다닐 때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이 넘었었어요. 500만 원 넘고 뭐 자취하고 이런 거다 따지면 정말 많은 돈을 그 학교에 투자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전 뉴스킨도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뉴스킨 대학에 와서 열심히 배우는데 등록금도 내지도 않고, 심지어 돈도 들어오고 여행도 보내주고 친구도 사귀고. 여러분들 모두 미국에 있는 명문 뉴스킨 대학에 입학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배우시고 이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내 월급을 맡기지 말고 진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좀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 조금 더 젊어지고 싶다, 혹은 앞으로 성장하는 일에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뉴스킨 세미나를 꾸준히 들어보시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사실 저도 엄마가 했기 때문에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을 비교했었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무엇인가? 내 젊음을 바쳐도 될 만한 회사인가? 많이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도 어차피 제가 찾아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뉴스킨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말하고 있는 에이즈락이라는 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의 보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국에 있는 목소리 큰 여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정말 어떤 사업의 계기가 되실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은혜 갚는 까치로서 잘온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정말 강의 듣는 내내 진짜 집중을 한 번도 안한 적이 없을 정도로 꽉찬 강의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살아도 5년 전의 삶과 5년 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김지은 사장님 강의 정말 놓칠 게 하나도 없었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죠, 모두. 그리고, 오늘 진짜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일을 더 적게 하는 부자들처럼 우리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그 라이프를 직접 일궈내실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모두 놓치지 않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모두 이렇게 늦은 밤까지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잠깐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사장님과 오늘 기념을 하고 싶어가지고.